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에 왔냐, 바로 강원도 굉장히 깊숙한 산골짜기 왔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 고유종인 바보 바퀴벌레를 잡으러 왔는데요. 귀신 바퀴벌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독하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썩은 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썩은 나무를 소화시키기도 힘들어서 자기 몸 안에 원생 생물을 기르기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어떤 생물들인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와, 채집은 사실 가보바퀴벌레 채집은 처음인데, 보통 이런 나무에 죽어서 썩은 포나무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없어. 자, 채집을 다닐 때에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슴벌레가 나오거나 어떤 생물이 나오는 포인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야, 저기 어떤 나무가 보입니다. 자, 여기도 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도 밑둥 큰 게 하나 있네요. 조금 무른 나무가 좋다고 해가지고 좀 썩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는 사실 없을 가능성이 좀 커요. Nope. 자, 가보바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보통 여러 마리를 키우기도 하지만 다른 어미들도 새끼를 보면 같이 키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 Nope. 뭐라고요? 가보바퀴? 네, 가보바퀴 나왔습니다. 아이, 도끼 왜 이렇게 커요? 이거 피스카스 제일 큰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이고. 와. 자, 여러분들, 와. 지금 가보바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이 친구가 성체 같고, 여기 다 지금 키우는 새끼들 같은데, 우선은 채집을 우선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는 바퀴벌레예요. 자. 오, 어디 갔지, 다? 다 숨었다. 야, 지금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굉장히 차가워서. 자, 야, 나옵니다. 오, 얘네 좀 크다. 이제 발색을 봐서는 확실한 거는 크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계속 나옵니다. 와, 보통 가보바퀴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소나무에서 서식을 합니다. 이렇게 죽어서 삐쩍 마른 소나무에서 가보바퀴가 나옵니다. 자, 지금 채집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채집을 할 때 잡을 거면 다 같이 잡는 게 제일 좋고요. 뭐 한두 마리 잡아가면 오히려 얘들한테 한 번에 다 잡는 걸로. 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군체를 잡았을 때는 이제 한 통에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한 무리로 길러야 돼요. 따로따로 섞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와,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거의 성체급이고, 여기 친구가 이제 유체 새끼인데,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여기도 있네. 좀 더 큰 친구, 어미가 이 친구들한테 젖을 먹이기 위해서 같이 생활을 하고요. 지금 가보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에 묻혀져 있는 나무에서도 나오는데, 땅속에 묻혀있던 땅 위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채집하는 친구는 바로 유튜버인 파브르 2세 친구인데,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겸사겸사 왔고요. 와, 여기 뭐 나왔다. 뭐야? 바구미 애벌레 쪽으로 보이네요. 바구미 애벌레. 여기. 좋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에? 오, 진짜 먹었네? 자, 맞아. 가보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큰이라는 게 있어요. 시큰은 바로 그냥 똥을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동글동글한데 길쭉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가보바퀴벌레 시큰입니다. 색깔이 보통 다 이렇고요. 좀 수분에 따라서 색깔이 진하기도 해요. 이건 좀 싼 지 오래된 똥 같네요. 자, 지금 이쪽 구역에서만 잡은 게 바로 여기 한 군체, 두 번째 군체. 얘는 홀로 있는데 얘는 짝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세 군체를 잡았습니다. 와, 얼어 있어요. 자, 이거 빼는 게 좀 걱정되는데, 얼어 있어서 이거는 좀 이따 빼야 될 것 같아요.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막 뗐다가는 다리가 잘리거나 그럴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은 좀 나중에 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에도 숨어 있죠. 와, 여기 나왔다. 얼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으면서 느낀 점인데요, 확실하게 눕혀져 있는 나무에서 대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적색깔로 썩은 그런 소나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꺼내기가 참 어렵네요. 여기 보이세요? 움직이죠.
오. 자, 근데 이 가부파키벌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수명이 3에서 5년 정도고 얘네는 성체가 되고 나서 수명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먼 강릉까지 와서 가부파키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러 명이서 와서 한 수십 마리 한번 잡아본 것 같아요. 얘네들은 한번 발견할 때 군체로 발견이 돼서 이번에 운 좋게 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막상 찾으려고 하면 또 찾기 힘든 종이에요. 이렇게 채집도 하게 되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애완용 바퀴벌레 사육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